어저께 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이 지금 현재 와인 페이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지사항 부분을 약간 손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손보고 싶은 부분은요, 요 덩어리가 약간만 지금 공지사항이라는 요 제목, 이게 일종의 우리가 DT니까 제목으로 했거든요. 거기에서 약간 빗겨나서 여기 위로 좀 올라가고 싶어요. 약간 빗겨나서. 왜냐면 얘가 지금 블릿이라고 하나? 점 찍힌 거랑 부딪히니까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그 DT라는 성질이, 이게 지금 공지사항이 DT에 있어요.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 DT라는 부분을 찾아갈게요. 32번째 줄에 DT라는 부분이 있는데, DT 부분에 공지사항 이미지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공지사항 이미지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냐면, 자,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11번째 줄 밑에 그 공지사항이 notice라는 그 아이디 값 안에 DT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요, 영역이 크기가 얼만큼의 크기인가라는 걸 알아보려면요, 우리가 색깔을 그냥 임의로 한번 바탕색을 넣어보면요, notice라는 영역에서 DT라는 그 이미지가 들어있는 부분이 얼만큼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길래 과연 밑에 목록이 올라갈 수 없느냐, 같은 줄에 있을 수 없느냐, 그거를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색깔은 임의로 넣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렇게 공지사항이 이렇게 자기 영역이 끝까지 자기 영역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목록 세 개가 올라갈 수 없어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 구역이니까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DT가. 이게 DT거든요, 공지사항이, 이미지가. 자,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33번째 줄이거든요. 33번째 줄에 공지사항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공지사항 이미지가 DT라는 그 코드로 그 엘리먼트로 감싸여 있거든요. 근데 DT라는 성질이 DT라고 우리가 해주기만 하면 얘는 이렇게 이만큼 자기 구역으로 자기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글자나 그림이 옆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접근해 주게 하려면요, 우리가 사이좋게 옆으로 같이 지내 이렇게 하려면, 우리 어저께 운동장에 줄을 설때 원래는 여기 반장이 여기 있고 이렇게 줄을 섰잖아요. 지금 얘는 공지사항은 자기가 반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줄을 서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반장이라 하더라도 옆에 이렇게 줄을 서게 해도 되잖아요. 여기 앞에 교장 선생님 말씀하고 계시고 학생이 몇명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쓰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플로트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DT 부분에요. 백그라운드를 일단 내비두고 좀 이따 지울까? 세미콜론 하고요. 플로트라는 거였거든요. 옆으로 줄을 서게 하는 거를 레프트 기준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반장이 왼쪽에 있는 거죠. 반장 기준이니까. 반장이 왼쪽에 있는 거니까. 이제 되네요? 그죠? 네, 반장이 왼쪽에 있는 기준이거든요. 플로트, 레프트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플로트, 레프트, 플로트, 레프트. 이거는 굳이 타자칠 필요 없이요. 드림이버기 때문에 코드 힌트가 나와요. 그래서 코드 힌트를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백그라운드를 노란색 넣어놨더니 공지사항 밑에 노란색이 약간 있네요. 그렇죠? 반장이 내 뒤로 줄서 이렇게 반장이 했다가 교장 선생님이 아예 그렇게 하지 마 옆으로 그냥 서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왼쪽 반장이 왼쪽이니까 나내내 왼쪽 기준으로 일로 와서 서 이렇게 된 거죠.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몇명안 되는데 뭘몇명안 되는데 그냥 앞으로 쭉와 이렇게 되는 게 반장이 왼쪽에 있다 반장이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미시 됐습니까? 네. 그럼 백그라운드는 우리가 영역이 얼만큼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아무 색깔이나 넣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지울게요. 이 부분은 지울게요. 자, 이제 노란색은 이제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그 목록 3개가 이렇게 와 있어요. 목록 3개가 근데 너무 공지사항에 딱 붙었잖아요. 그림에. 그래서 약간 좀 떨어져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딱 붙어 있어서. 지금 오른쪽이 남아 돌잖아요. 솔직히. 이만큼이 남아 도는데 뭐딱 붙어가지고 좁아 죽겠는데. 어? 옆으로 좀갈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또꽉 붙어서 그렇게 답답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코드 중에 무슨 코드를 쓸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33번째 줄에 DT가 있었는데 DT 밑에 DD가 있고 UL이 있고 LI가 있는데 우리가 핸들링을 뭐로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좌우지간 DD가 다 감싸고 있어요. 결론은 그죠? DD 안에 다 얘네가 들어가 있으니까 DD 덩어리를 옮기면 얘네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니까. DD만 이렇게 DD 옆으로 가 이러면 나머지 애들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12번째 줄 밑에 또 노티스에 DD로 핸들링 해 보려고 그래요. 얘는 여백이라는 거 활용을 할까 봐요. 여백. 여백 중에요. 내부 여백이 있고요. 외부 여백이 있거든요. 외부 여백은 마진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마진 중에 유독 마진의 DD 마진에서 왼쪽 부분이에요. 자, DD가 이만큼이란 공간이라고 우리끼리 상상을 해보면 밖에요. 요 밖을 밀어내면 여기 공지사항이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그래서 이 DD를 기준으로는 왼쪽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바깥의 여백은 마진이거든요. 그래서 레프트, 마진, 레프트 우리 마음대로 한100 해봐요. 뭐 고치면 되지 뭐. 고치면 되지 뭐. 자, 저장하고요. 새로 고침 해보면 괜찮네요. 딱 좋네요. 딱 좋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자, 지금요. 전체를 지금 중앙으로 가게 하려고요. 전체를 중앙으로 가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영역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놓는 거야. 하나의 영역으로 묶으면 전체를 왜냐하면 지금 코드가 따로따로 다떠 있잖아요. 얘 따로 얘 따로 지금 위에는 헤더죠. 뭐 전체는 또 아티클에다가 전체는 섹션인가요? 섹션에 아티클이 두 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따로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한꺼번에 핸들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전체를 하나로 묶는데 지금 뭘로 묶을까? 특별히 의미 없는 코드이면서 묶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딱히 의미 없으면서도 영역 설정하느라고 묶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DIV 레이아웃 할때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DIV는 엄밀하게 따지면 큰 의미가 있는 코드는 아니에요. 큰 의미가 있는 코드는 아니지만 영역 설정할 때, 특히 레이아웃 설정할 때 어떤 덩어리 자체를 이동하거나 할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만큼은 영역이 뭐다 이렇게 설정할 때. 그 영역 자체는 의미는 없죠. 그죠? 코드 자체 의미는 없는데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물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딱히 생각나는 방법은 DIV로 묶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17번째 줄에 바디라는 태그가 열려 있어요. 17번째 줄에 바디라는 태그가 열려 있죠? 열리면서 18번째 줄에 헤더가 열리잖아요. 근데 바디가 열렸을 때 빈칸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서요. 그 어떤 영역 설정할 때 쓰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라는 게 있어요. 성질 자체가. 이게 굉장히 구역을, 자기 영역을 단단하게 자기가 쥐고 있는 그런 아주 튼튼한 그 구역 설정하는 그 코드가 있어요. DIV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다 우리가 아이디 값을 하나 주도록 할게요. 요거 이름은요, AAA 해도 되는데 의미 있는 아이디 이름을 우리끼리 설정하기 위해서 아이디 이름을 레이아웃이라고 줘봤어요. 그래서 18번째 줄에 div id는 해서 레이아웃이라고 우리가 의미 있는 값을 한번 부여했어요. 이거 레이아웃이라는 단어는요, 아무 단어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abc 해도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의미 있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 단어로도 유추해 볼수 있는 그런, 그죠? 그렇게 해준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이게 div 코드는 열면 반드시 닫아줘야 되거든요. 전체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내려오면은요, 바디 닫기 전에요, 그죠? 바디 닫기 전에 이렇게 div를 닫아서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줬어. 그럼 전체 덩어리를 묶어준 거죠. 전체 덩어리를 묶어준 거죠. 자, 그러면 올라가서 핸들링은 스타일 시트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묶어준 것은 바디 바로 밑에 쪽이니까 7번째 줄 밑에. 아이고, 왜 이래? 다시. 7번째 줄 밑에 샵 레이아웃해서요. 백그라운드로 면적이 얼만큼 되는지, div라는 애는 면적이 얼만큼 되는지 대충 우리가 한번 짐작을 대충 해보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아무거나 넣어봐요. 아무거나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이 다 자기 구역으로 돼 있네요. 아닌가요? 제가 뭐 잘못했나? 아, 아니다. 잠깐만, 제가 뭐 연습하느라고 뭘 아까 해놔서 다시 할게요. 그만큼이 아니죠? 이만큼이 자기 구역이죠? 그죠? 끝에서 끝까지, 그죠? 끝에서 끝까지 자기 구역으로 돼 있어요. 끝에서 끝까지 자기 구역으로 돼 있어요. 이만큼이 자기 구역으로 돼 있어요. 구역을요, 이만큼 끊어줘서요, 여기 네 구역 아니야 라고 해주고요. 그래야 가운데로 오게 할것 같아요. 여긴 네 구역 아니야. 우리 거기 없어. 우리 요만큼만 우리 거면 돼. 거기 그리하지 마. 내비둬, 거기는. 이렇게 하려면 이 구역이 넓이 값을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디자인할 때한 600픽셀 했던 것 같아서, 영역을요, 8번째 줄에 백그라운드 쪽에다가 세미콜론 하나 딱 해주고요. 위드를 600픽셀로 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위드를 600픽셀. 저장하고요. 새로 고침 해보세요. 이 정도면 되려나? 너무 넓은가요? 550 해도 되려나? 좀 남아도네? 그죠? 550으로 바꿔볼게요. 550. 약간 오른쪽 조금 여유 있어도 되니까 550으로 할까? 정확하게 완전 중앙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550 해도 약간 오른쪽이 약간 여백이 있어요. 여기 약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500으로 해봐. 500? 500으로 하면 500으로 하면 안 된다. 500은 좀안 되고 그냥 550 하자. 약간 여유 있게요. 약간 빈 공간 오른쪽에 좀 남으면 어때? 오른쪽에 좀 남으면 어때? 요렇게 합시다. 약간, 그죠? 약간 오른쪽이 조금 남죠? 그렇게 합시다, 그냥. 뭐, 어때?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얘를 중앙정렬하려면요. 자, 지금, 여덟 번째 줄을 하고 있죠?
위드 550픽셀에 세미콜론을 해야 다음 거 하잖아요. 한칸딱 띄워보세요. 세미콜론하고 한칸 띄고 M 하면 마진 나오죠? 그래서 마진에다가요. 마진 선택하고요. 오토 선택하면 그냥 가운데 될걸? 마진 그게 외부 여백이잖아요. 마진 하면 외부 여백이거든. 오토 처리하면 외부를 자동 처리하면 어떻게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군 조금 가질 수 없잖아. 사과를 하나 주면서 노나 먹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과 하나 주면서 노나 먹어 그러면 반반 나눠 먹어야지. 한 명이 많이 먹으면 안 되지 그거는 진짜. 그럼 안 되는 거지. 그죠? 오토니까 알아서 해. 자동으로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 반반 그냥 나눠 가지는 거거든. 됐죠? 자, 그러면 중앙 됐으니까요. 백그라운드 색깔 지워요. 우리가 연습으로 한 거니까 백그라운드 샵 이거 세미콜론까지 다 지워야 돼. 세미콜론 남겨두지 마세요. 백그라운드 그 끝에 있는 세미콜론까지 다 지워야 완전 지운 거예요. 어? 여기까지 다 지워야 완전 지운 거예요. 이렇게 세미콜론 남겨두면 또 에러 날 걸. 지우려면 다 지워요. 자, 저장하고 새로 고침. 의외로 쉽게 풀렸죠? 예, 의외로 쉽게 풀렸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딱히 생각나는 게 DIV라 묶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녹화를 끌게요.